2020년 10월 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미 여기 온 곳은 실제로 산 사람한테 피해를 줬던 물건을 막 던지고 위협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일명 뚝배기 흉가라고 제 머리를 향해서 자꾸만 머리를 막 던졌어요. 하고 머리에 맞았죠. 실제로 피해를 준 그런 장소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집이 하나 있고 또 이 집이 하나 있고 이 집이 또 하나 있어요. 총 3개가 있습니다. 앞에 옆에 여기까지 총 3군데인데 일단은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리창도 다 띄어졌네. 계세요 혹시? 혹시 계십니까?
혹시 사람입니까? 바로 자, 어? 너 나와봐, 야, 아따, 진짜 기지랄 떨고 있네. 연비하고 있네, 전기줄 새끼가. 신용도 신용 떡상해야 되는데, 개인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아, 저것 때문에 여기 바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시청자들이 믿는단 말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바로 확인해야지 시청자들이 믿지. 그 사이에 도망갔겠다. 이것도 바로 확인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였지? 좌석 있나? 어떻게 움직였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였지? 아 졸라 재밌다 이 방송. 졸라 재밌네. 아무것도 없는데 씨발 움직이고 자빠졌네 혼자. 상디! 상디!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방금 뭐라 했어요? 누구? 뭐라 했어요 방금? 뭐라고요?
뭐야 이거? 내가 원래 이랬나? 아! 여러분들, 이거 악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잡귀도 아니에요. 중귀예요, 중귀. 장난이 심해. 잠깐, 그만! 그만, 웃지 마! 시청자 여러분들, 이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면 하긴 한데, 이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예. 원래 병풍 이러고 있었나? 왕년님, 우리 얘기를 하시죠. 저 기억하시죠? 저 기억하시죠? 우리 얘기를 해요. 왕년님! 회장님! 스샷 올렸다고? 빗반사인가? 빗반사인가? 분명히 여긴데 이렇게 내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건데 지금 이렇게 비쳤는데 뭐 붙일 만한 데가 있나? 먼지가 그대로인데요. 뭐가 있을? 뭐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잖아. 지금 봐봐. 사람이 있을 만한 그것도 아니야. 뭐가 없어. 뭔지 투성이에다가. 나도 스샷을 봐야 알아. 진짜 귀신이 고깔 오르시네? 빗반사 아닌가? 나도 스샷을 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신문이었나 이거? 아닌데. 딱이 정도인데. 희한한 노릇이네 이거. 에이. 와! 갑자기 봐봐, 죽이요. 자, 이제 장난 그만이요. 제가 이렇게 좀 실례를 범한 것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장난 그만 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없어,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번에 흉가 여행 때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모습들도 많이 나왔고, 진짜로, 맞아, 그건 인정할게. 최근에 이번에 여름 특집으로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흉가 여행 때, 뭐, 한 게, 뭐 어떤 망자의 선명한 모습들이 막 폐병원에서 찍힌 것도 있고, 한번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예, 거기 다시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찬 때 시청자를 모시고 사다코, 호스피스, 가오나시 이런 데 한번 꼭 갈게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것도 이코 혼자서 말고 일반인 시청자와 함께 일하면 쌉전드지. 일하면 쌉전드야. 혼자 가면은 알바 섭외했다, 누구랑 짰다 이럴 수 있으니까 이번에 시참. 들어가면 안 나타날 것 같다, 왠지. 과연 그럴까요? 내가 봤을 때 호스피스, 사다코, 가오나시 뭐 이런 데는, 폐병원 이런 데는 무조건 최소한 어떤 형상은 나온다. 왜냐? 그렇게 그만큼 셌으니까. 그만큼 셌으니까 무조건 나온다.